오늘 강단에 참석하신 솔로원사 기자님을 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초성교육 주요 모교회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그런 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2020년, 2021년 우리는 2년에 걸쳐서 코로나19라는 그런 시련의 강을 건너왔습니다. 우리 청송교육가족은 이런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학교 방역을 철저히 해가지고 작년 한 해 또 그리고 그 이전에도 교내 감염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역에 코로나가 이렇게 감염이 되면서 학부모, 부모님이 또 지역의 어른이 이렇게 감염자가 나와가 어쩔 수 없이 한 학생이 걸렸지만은 수칙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학교 내에 감염자는 한 명도 없었다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잘 지원해놨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학습의 결손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인성, 정서적인 그런 공백에도 저희들은 철저하게 대비를 해가지고 청소년 교육 회복 프로젝트를 아주 남다르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스스로 학업 성취 인증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업 성취 인증제를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약간 구체화시켜서 운영한 결과 지난해에는 700명의 학생들이 이 제도에 참여를 해가지고 학업 성취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기초 지역의 그 재정 보조를 받아가지고 온라인으로 영어 학습 콘텐츠를 구축해서 맞춤형 영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즉 학생 개개인별로 원어민과 온라인으로 연결해가지고 화상 영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아주 높은 만족도를 보여서 지자체와 협력을 해가지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확대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2022학년도 청소년교육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청소년교육 지원청은 삶의 힘이 자라는 늘 푸른 청소년교육을 비전으로 세 가지 지표, 성장하는 학생, 소통하는 학교, 공감하는 미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 지원청은 특색사업으로 2022년 도전 성취 프로그램 교육장 인증제, 청송 유네스코 세계 주제공원 탐험, 청송 지질 탐험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도전 성취 프로그램은 스스로 정한 목표를 성취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 능력을 발현하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자기 성장 체험 프로그램으로 특히 우리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서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지질 명소를 자율적으로 탐방하고 워크북을 작성하고 그리고 지질 아카데미 수강, 개인 활동 소감 나눔회, 그리고 지질 해설사 자격증 시행, 그리고 자격증을 시행한 후에는 지역의 기관단체와 협력해서 지질 해설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시작한 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